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우분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패널을 없애보고 이 밑에 있는 패널을 없애고 그 다음에 도키라고 해서 이런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창을 설치하는 거를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이 패널을 과감하게 삭제해주고요. 아, 어이쿠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도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 터미널에 들어가 주시고요. 터미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네. sudo add apt repository ppa doki core ppa 를 입력해 줍니다. 네, 잘 입력이 됐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제 sudo add sudo apt-get update nn 아이고 nn sudo apt-get install doki.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요. 17.5메가를 더 쓴다고 하네요.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 도키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의외로 창도 넓게 관리되고 네,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이 상단 부분에 아까 전에 없어진 것 중에 유용한 기능 하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말좀 들어 임마. 네, 유용한 기능은 네, 작업 공간 바꾸기. 이거는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네, 아, 그 사이에 설치도 다 됐군요. 자, 이거는 창을 좀 옮기겠습니다. 옮기기 됐다. 아하. 자, 이제 여기다가 잠그고, 네. 네, 도키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 도키. 네, 여기 있네요. 자, 실행을 시켰는데 어딨니 도키야? 얘야. 자. 보여주세요. 어디 숨었나? 어디 갔어? 지금 행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